보통 필라멘트는 이렇게 1kg으로 감겨 있죠. 그래서 색깔을 바꿔서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남은 필라멘트들이 생겨요. 한 롤을 다 거치해놓고 쭉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필라멘트를 이 끝부분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쓰다 남은 필라멘트가 잘못해서 이 필라멘트하고 필라멘트 사이에 진짜 살짝 이렇게 지나가게 돼버리면 이제 이게 나중에 쓰다 보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서 묶여버리거든요.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잘 풀리는 것 같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게 매듭으로 여기가 이제 묶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재료가 제대로 압출되지 않아서 출력 불량이 생성이 되는데 지금 이 초록색 필라멘트를 보면 이제 제가 관리를 잘 못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살짝 묶여 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는 쭉 감기기 때문에 얘가 묶일 리가 없어요. 이제 사용자의 실수에 의해서 묶이는 건데 지금 이렇게 걸려 있고 출력 상태이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중지에서 빼서 풀러서 다시 넣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최대한 지금 보면 이렇게 여기가 묶여 있죠? 하나 지나가 있죠? 지금은 풀리는 것 같지만 뽑다 보면 묶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쪽으로 쭉 돌려가면서 풀리면 얘를 이 묶인 부분의 필라멘트 두 부분을 모두 다 이제 롤에서 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다시 예쁘게 나중에 감겨주면 사용 중에도 이렇게 매듭이 생겨서 묶인 필라멘트를 풀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필라멘트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어떤 출력물을 껴놓는 경우도 있고요. 끝에 부분을 잘 관리를 해야 필라멘트가 엉키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